샬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멋있는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1절 같이 불러보시죠.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좋은 찬송이죠. 찬송시 면류관 벗어서 크라운 힘. 근데 이 찬송가는 지은 사람이 둘입니다. 6절씩 서로 6절씩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에도 그 지은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그게 잘못되는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매트 브리지스의 목사님이 돼 원래 이분이 개종을 해서 신부님이 됐어요. 이분이 6절을 짓고요. 한 20년 후에 이분이 찬송이 아주 인기가 있긴 한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가톨릭 찬송이다 그래가지고 Godfrey Thring 목사님이 다시 지었어요. 운율은 똑같이 6절. 그래서 모두 12절이에요. 맨 처음 원작자, 브리지스 신부님입니다. 이분도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분이 아주 소양이 높고, 문학과 역사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그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종래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고 거기 신부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톨릭 찬송들을 많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둘이 들어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오늘의 찬송 25장하고 내 마음 주께 드리니 380장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851년 우리 찬송가의 연도가 밝혀져 있듯이 찬송가에 먼저 실었다가 그 다음 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데다가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면류관, 이건 계시록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크라운 힘, 그에게 면류관을 벗어드리자 이거예요. 네. 크라운 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주님께, 내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자. 그럼 내가 면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한 다섯 개쯤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의 면류관. 이 절제하면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또 생각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전도의 면류관. 전도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도 있어요. 예.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우리가 양 무리를 잘 돌보면서
본이 되게 잘 다스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성가대 지휘자들 말입니다. 대원들 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우리가 그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죠. 계시록 2장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면은 우리가 받을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면류관을 벗어도 1절이 많은 면류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 우리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지스 신부님은 1절, 많은 면류관을 주께 드리세. 2절, 면류관 드리세. 동정녀의 아들께. 요게 이제 그 드링 목사님이 문제가 삼은 거예요. 가톨릭적이다, 그죠?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니까. 3절, 사랑의 면류관을 드리세. 4절, 평화의 면류관을 드리세. 5절, 만유의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세. 6절, 하늘의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세 해서 6절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 2절은 문제 있으니까 빼고요. 1절, 3절, 4절이 우리 찬송가에 1, 2, 3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ST, 요건 스텐자라고 하는 말인데, 절이에요. 1절과 3절은 브리지스가 쓴 것이고, 2절은 스링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잘못된 겁니다. 아. 그거는 제 더보기. 우리 유튜브에 보시기 전에 그 더보기잖아요. 더보기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1874. 요거는 빼세요. 찬송가에서 지워버리세요. 요거는 다른 나라 찬송가에도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또 한번 불러보실 텐데요. 1절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근데 그냥 많은 면류관들 드리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옆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광스럽죠.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2절 사랑의 주님께 면류관 드리세. 이게 브리지스 거예요. 드린 게 아니에요. 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님의 몸을 보니까 손과 옆구리와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난다는 거예요. 빛나요. 영광 중에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우리 천사들이 계속 흠모하잖아요. 그죠?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다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1절 그리고 2절 불러보십니다. 이 오르간이 이거 영국에 녹음하고 지금 같이 예, 킹싱어즈와 같이 우리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 뜻을 생각하면서 그 분위기 잘 느끼면서 같이 불러보시죠. 오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크레센도.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디아데마타. 이건 이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우리 보통의 여러 해설서에는 헬라어에서 왔다 그러는데 제가 그 라틴어 성경 있잖아요. 불가타. 불가타의 구절을 여기다 지금 실었어요. 그죠? 거기서 디아데마타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온 공명입니다. 뽐뽀뽀뽐뽐뽐. 아까 제가 가사에서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바로 그 1절 가사요. 거기에서 공명이 온 거예요. 조지 엘비어, 이분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대단히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 찬송가 600장 중에서요 최그 상위권에 고급 찬송입니다. 좋습니다. 엘비는 캔터베리 태생인데요. 어려서부터 소년성가대, 교회에서 소년성가대부터 아주 교회 전통음악을 잘 받아가지고요. 어려서부터 그 19살 때부터 영국 왕실 성 조지 교회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지휘자 하면서 47년간 평생을 봉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작곡도 많죠. 그래서 앤셈도 많고 칸타타도 있고 오라토리오도 있고요. 우리 찬송가에 두 장이 실려 있어요. 면류관 벗어서 이 곡하고요. 감사하는 성도요 587장도 이분의 곡입니다. 이분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에 왕실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브리지스 신부의 가사를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아주 곡이 멋있죠. 네. 격이 있고요. 오르간 반주로 할 때 이게 분위기가 쫙 공간하고 음향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게 1868년 이게 고금 찬송가 유명한 거예요. 영국의 몽크가 그 편집한 Ancient and Modern, 옛날, 그리고 현재 그래서 고금 그래요. 고금, 옛날 고자 쓰고 지금 금 그래가지고 고금 찬송가 부록에 실렸습니다. 우리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세. 이분의 찬송이 나온 다음에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엘비에게 왕관을 씌워라. 각절 후반부는 그냥 앉아서 부르기가 뭐하다.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화려함으로 이끈다. 일어서서 부르고 싶다. 고풍스럽고 더 존엄성 있는 스타일은 왕실의 위엄 있는 소리를 얻는 교과서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행진과 같은 웅장한 분위기로 이끈다.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3절 보십니다. Crown him the Lord of Peace. 평화의 주님께 왕관을,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요네 마디마다요. 보통 8마디째 그 1도 화성으로 끝났는데 여긴 전부 맨 마지막 빼놓고는 4마디째, 8마디째, 12마디째 전부 5도 화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북받쳐주죠. 특별히 온 백성 엎드려 쫙 올라가세요.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3절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마지막 아주 웅장하죠. 디스칸트도 나오고요. 그죠? 네.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가 25장. 항상 첫 찬송으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더군다나 주일날 아침에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올 때 이 찬송 부르면 정말 복에 가득 찬 행복감이 쫙 오죠. 그러죠? 네. 면류관 벗어서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절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그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의 머리에 우리 주님 만난 날 그 머리에 얹어드리면 좋겠어요. 광경이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천사들이 옆에서 와 흠모하고요. 네,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